K5 오너 새끼들보단 역시 SM5 오너죠. 아. 아 근데 오늘은 왜 오신 겁니까? 오늘 이제 네. 사실 뭐 자동차 채널이지만 네. 제가 봤을 때 뭐 운전을 잘한다의 느낌은 못 받았거든요. 운전 경력이 얼마나 되시죠? 저 20년 지금 살짝 넘었어요. 저 지금 1년 2개월 됐거든요. 오, 가장 그래서. 최신 정보가 지금 입력되어 있어요.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럼 벨트 한번 매볼까요? 샥이라니요. 샥이라니요. 아 죄송합니다. 아 샥 안됩니까? 남자 무조건 세게 넣어야 됩니다. 아 알려주십시오. 그럼 오늘은 다 받아드리겠습니다. 갖다 박듯이 그냥. 아 그래요? 남자 무조건 갖다 박아야 돼. 아 그래요 그래요? 꽉! 쇽! 아. 쇽을 하겠습니다. 오 전동. 어 딱지 좋습니다. 오 좋은데요? 아니죠. 아니 왜 아닙니까? 시트 최대한 뒤로 넘기세요. 아 너. 아 요즘 뭐 네. 전기차라고 하죠. 네. 인포메이션을 탄다. 네. 하지만 제 차 SM5, 네. SM520V는 네. 낭만을 타는 겁니다. 어 좋다. 시트 무조건 최대한 뒤로 당겨버립니다. 손이 안 닿아. 밑으로 한번 잡아보세요. 밑으로. 오 좋다. 이러면 잡힙니다. 오 좋다. 어 좋다 이거. 이 감성으로 오, 가는 거예요. 오, 무조건 운전 하나 한 손으로. 네. 네, 시동 한번 걸어보죠. 이렇게 가겠습니다. 어 새롭네요. 이건 새롭네요. 아 여기 그거 용도 아닙니까? 아닙니까? 이거 무슨 용도예요? 맞는구만. 아. 보통 여기에 네. 공조장치나 이런 버튼이 있는데 이 차는 왜 이게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아 이게 맞는 겁니까? 어 그러네. 왜 잘못 써놨지? 한번 엑셀을 한번 풀엑셀을 한번 밟아줍니다. 네. 아 그렇지. 와. 이거 이제 호. 이건 차랑 나랑 지금 호흡하는 거예요. V6. 아. 그러면 어디로 하고 출발을? 뒤에 놔야죠. D, D. 오케이. 달리자. 달리자. D랑 C만 알면 됩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어, 좋다. 리턴도 알 필요 없어요. 딴 건 영화인데 이건 또 달리자. 좋다. 네, 삼성차니까. 어, 달리자. 근데 왜 이렇게 면을 늦게 타신 거예요? 30대까지 제가 차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네. 마침내 아, 이 정도면 내가 교감을 해도 되겠다. 차와. 네. 그래서 이제 딱인 거죠. 한 번에. 야, 그 네.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네. 그 경기도 시흥이 네. 운전 면허가 더 빡세요. 아, 그래요? 그래서 아니야. 두 번 떨어졌는데 그 도로 주행에서 어? 야, 어디로 야. 가는지 길 놓쳐가지고 진짜 만한경 이거 야 나 진짜 내가 진짜 1년 2개월까지는 참겠는데 시험을 두 번 떨어졌다. 예. 길을 놓쳤어요 가다가. 아 씨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진짜. 어 멋있다 멋있다. 어 좋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예 안녕하세요 모트라인 네, 시청자 여러분. 네, 아, 저 디컨터라는 유튜버고요. 네. 아, 아직 그 운전은 잘 못하지만 네. 아, 너무 또 이제 나오고 싶어가지고. 한국 이름 뭐죠? 한국 이름은 신동훈이라고 하고요.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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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컨터의 한국 이름. 저 야스킹입니다 야스킹.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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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이름. 아 고추 사냥꾼입니다.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본이 오해하고 중국이 깜짝 놀라고 전 세계가 긴장하는 SM5 520V에 오신 거를 환영합니다. 아이 너무 좋습니다. 디컨터님. 예, 아이, 감사합니다. 아,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와,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저도 너무 영광입니다. 여기에 또 나온 그 프라이드 오너 에드먼님이 아. 저한테 또 이게 주신 거라서. 아, 맞아. 아,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둘이서 또 어떻게 이 차를 선물로 주시지? 그 정도로 이제 그 남자들의 우정 그런 끈끈함. 아 그런 분이 이제 쿠쿠쿠로 탈차하셨고 네, 좋습니다. 네, 우정 때문에. 아 그렇죠. 그렇죠. 진짜 이 차는 진짜 삼성이 만들면 다르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어 근데 저도 막 차는 잘 몰랐지만 네. 대중들의 평가가 댓글 보면은 어 진짜 좋아요. 이게 20년 된 차인데. 맞습니다. 네, 올드카는 아니야. 아직도 너무 많이 보여. 어 진짜 너무 저는 만족해요. 아 그러세요? 어, 일단 뭐 너무 승차감도 부드럽고 물론 제가 엄청 좋은 차를 타본 적은 없습니다. 막 S클래스 이런 게 네. 안 타봐가지고 모르겠는데 네. 저는 사실 뭐 너무 뭐 부족함이 없는데. 아 근데 부족함은 내가 봐도 이 차는 진짜 없는데. 요거 그렇죠 요거 네.
뭐 이거 술집 기본 안주냐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열받더라고. 아 그래요? 아까 먹으려고 여기 좀 떨어 네, 잔해가 있더라고요. 정말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이 감성인데. 아 감성입니까? 그럼요. 어, 뭐, 그런 게 좀 아쉬운 거 빼고는. 아, 아쉽다고요? 왜? 아, 근데 나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 네, 이 우두의, 와, 상태가 너무 좋아. 이러면은 사실 앞에 이게 다 벗겨지고. 아, 그래요? 네, 막 훼손되고, 보기에 되게 안 좋거든요. 너무 상태가 좋습니다. 만족했습니다. 이런 것도 다 신경을 썼다는 의미 있겠죠. 아직까지 이렇게. 아, 그럼요. 제가 막 아껴 타는 건 아니니까. 이게 품질이죠. 아. 그리고 여기에 막 이런 느낌들, 가죽의 느낌들이 그래도 어쨌든 차는 많이 안 탔지만 세월은 20년이 됐잖아요. 그죠, 그죠. 네, 뭐 여기에 느낌들과 와 이거는 진짜 손볼 곳이 없어요. 그리고 이 차에 이제 옵션 좀 소개해 주세요. 아니 뭐 차 이거 뭐 돌려가지고 올려요? 막 이러는데 네. 오토. 야, 오토 윈도우, 파워 윈도우라고 하나요? 네, 맞아요. 딴 곳도? 아 여기 하나만. 아. 그리고 네. 전동 시트. 와 여기는 아닌데? 그것도 한 곳만. 아 운전석만. 운전자만 배려하는 아. 삼성의 마음가짐. 그리고 이건 뭐 지금은 작동 안 되는데 여기에 공기청정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박수. 이거는 진짜 대박. 열선 시트. 야 이거는 근데 운전석뿐만 아니라 조수석도 되고. 근데 불이 안 들어오는 거 보니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불만 안 들어오고. 아 되긴 돼요. 되고 강약 조절까지 되는 겁니다. 위아래. 네. 요즘 차가 또 안전 중요하잖아요. 네. 또 에어백 여기 제 보조석까지 신경 쓰는. 아. 근데 요즘엔 뭐 옆에도 있다면서요? 네? 아 옆이 아니라 무릎 뭐 여기 심지어는 벨트까지 있습니다. 아 벨트 에어백이 어떻게 있어요? 에스클레스에 없는 거 있습니다. 뭐? 우리 회장님들을 위해서 재떨이가 네. 있어요. 맞아. 이거 진짜 이거 회장님들 배려. 이거 뒷좌석에 태우라는 거잖아요. 그 의미가 담배. 그렇죠. 그래서 진짜 좋은 차구나. 아, 담배 안 피시잖아요. 네, 비흡연자. 네, 비흡연. 저도 마찬가지. 여기 근데 여기도 재떨이. 아, 근데 보통 이거는 동전. 아, 그래요. 네. 코인 노래방 가기 전에 동전. 이것도 당연한 거예요. 사이드 미러가 전동이 아닌 경우가 어떻게 성립이 되겠습니까? 네. 전동으로 그냥 됩니다. 징징 됩니다. 생긴 거는 수동인데 혹시 그러면은 이 차를 우리 에드먼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후에 네. 뭐 부품 교체라든가 정비하는 것들이 있나요? 몰라요? 이거 너무 많아서. 아 많으셔서. 뭐 봐주시겠어요? 저는. 패드, 엔진 오일. 타이어도 바꾸셨네. 타이어가 오래됐다고 네. 갈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네. 호환되는 부품들이 많아서 그런지 부품값이 굉장히 저렴하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차가 사실 수리비가 그렇게 싼 차는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차는 이제 미션의 울컥거림이 고질병이에요. 아 근데 그것도 네. 너무 제가 편드는 걸 수 있지만 네. 아니 울컥거리는 건 맞는데 네. 뭐 다른 막 유튜브 보면은 막 아이고 이런데요. 네 맞아요. 에이 그 정도는 아니에요? 아 저는 솔직히 네. 이게 첫 차라서 그런지 하나도 네. 안 불편합니다. 저는 진짜로 1단 2단 그 저단에서 좀 그마저도 그냥 느껴지긴 하는데 네. 이거를 뭐 굳이 뭐 맞습니다. 올드카를 타려면 요런 마인드. 아 그래요? 네 이렇게 열려있는 마인드로 타면은 네, 마냥 행복해요. 다른 거 좋은 점도 많지만 네. 이제 안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연비입니다. 아 연비는 네, 얘가 네. 몇 단이지는 아세요? 3단? 3단? 뭐 단의 개념을 모르겠네. 아 그래요? 얘는 4단인데 이 당시에는 평범하긴 했지만 요즘 아반떼 같은 것도 막 네. 6단 그렇거든요. 단수가 막, 높으면 좋은 거겠죠. 그렇죠. 단수가 높으면 허용 토크라 그래가지고 RPM이 많이 안 올라가요. 그러면 고속에서도 RPM을 많이 안 쓰니까 연비가 이제 좋죠. 아 그래서 안 좋은 거예요 연비가? 네. 아 그리고 저가 아까 시운전을 좀 해봤잖아. 네네네. 와 진짜 부드러워. 야 이거는 6기통이에요. 아시죠? 6기통인 것만 알고 네. 하여튼 뭐 그게 왜 좋다 이런 거는 사실 그것도 잘 모르긴 해요. 520V는 이제 140마력 되고 525V는 똑같은 6기통인데 170마력 되고 더 좋네요. 네. 아까 그냥 시내 다니기에는 불편함은 없더라고. 전혀 없습니다. 진짜로. 디컨터님이 시승해 본 차 뭐예요? 렌트카는 해본 적 있는데 네. 이제 셀토스, 네. 코나 네. 이런 소형 SUV 타봤습니다. 소나타까지도 근데 깡통 타봤습니다. 소나타 깡통? 네네네. 그거 탔을 때 만약에 2.0일 거예요 아마 그러면 네네네. 2.0이면은 얘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네. 네 똑같은 자연흡기고 네. 어때요 느낌이? 아 솔직히 승차감으로 따지면 네. 이게 더 좋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뭔가 안락하고 부드러웠어요. 그냥 아. 그런 차는 약간 그 너무 그 약간 20대 초반의 그런 혈기만 느껴지고 네. 뭔가 부드러움은 없다. 야 이거 에드먼님이 차 잘 골라줬다. 아 그래요? 네. 아니 방금 울컥거림이 있긴 네, 있었어. 있었어. 네. 와 근데 진짜 엔진 좋은 엔진인가 보다 이거. 후방 카메라가 없어서 그거 사제로 많이 다시는데 그건 왜 안 했어요? 아 그거는 처음에는 되게 불편했는데 네. 막상 해보고 나니까 이게 운전이 빨리 늘더라고요. 그리고 렌트카 빌리면은 렌트카도 후방 카메라 없는 경우가 좀 있어가지고 네. 저는 그게 지금 더 훨씬 나아요. 또 이렇게 안 좋은 점도 분명히라도 있을 텐데 내가 많은 걸 감수한다 그러더라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요즘 차를 뭐 타봤을 때 네. 안전 장비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게 좀 많이 부럽더라고. 저는 이제 차선 중앙 유지 장치를 보고 네. 너무 신기해가지고 깜짝 놀랐고 그리고 사이드 미러에 보면은 여기 빨간 점 같은 거 나오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렇죠. 오 바로. 오 미친놈이. 뭐 하는 거야? 아 이게 좀 있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제 차 앞에서만 저래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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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오래된 차들이나 뭐 경차들 아 그런 거 많은데. 근데 저건 분들이... 너무 심한데. 아니 제 차는 그 차값이 보험에서 50만 원이 나와가지고. 네네네. 그래서 저는 사고가 나도 그 50만 원을 보상받기 때문에 아... 그 아는 사람들이 그냥 편하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건 비밀입니다. 방금 놀랐어요? 오 놀랬죠. 아 그래요? 미친놈이 많아요. 그리고 이게 원래는 예전엔 차 리모컨이 원래는 있었대요. 근데 달려있는 게 있었는데 안 네. 먹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서비스 센터 가서 뭐 방법이 있다고는 하는데 네. 제가 그냥 이것도 감성으로 네. 차 키로만 가지고 다닙니다. 이것도 이제 발렛 하는 곳 가면은 네. 거기 이제 선생님들께서 당황을 하죠. 리모컨을 막 찾고 네. 보통 그렇게 하니까 문 어떻게 잠그는지 모르시고 아 그럼 말을 해주죠. 네, 그냥 열쇠로 하시면 된다고. 아 그래도 뭐 이 차 타고 여기저기 많이 다니시다 보네. 좋은데 그 저번에 에드머님도 그랬고 저도 막 120만 유튜버니까 네. 촬영용으로 네. 하고 다니는 거 아니냐 네. 서브카 아니냐 진짜 차는 막 좋은 거 있으면서 네네 네. 절대 그런 거 아니고 그런 거 있어도 말 안 하겠죠? 그렇긴 하겠네요. 그렇긴 한데 저는 진짜 뭐 조사해 보셔도 되고 알죠. 예, 진짜입니다. 알죠. 근데 꼭 그런 사람 그런 놈들이 있어요. 놈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안 바뀌어요. 아시잖아요. 그렇죠. 네. 아니 그런 사람들은 네. 그냥 불편하면은 자세를 고쳐야 되는데 내가 봤을 때 그냥 보지 마세요. 어세다. 아니 아니 그냥 진짜로 아니 사실을 얘기하는데 이거를 뭐 못 믿으면 내가 뭘 설득해요. 맞아 맞아. 내 사람 챙기기도 바쁜데. 구독자하고 막 키스하고 막 그러시더라고. 아 그럼요. 저는 진짜 저 좋아해준 분들한테도 네. 신경 쓰기 바빠서 선물 없이 그냥 막 키스하시더라고. 아 그럼요 그럼요. 좋아요. 일본 AV 배우들하고는 아... 막 찍고 가장 뭐 약간 나를 흥분시켰던 배우는 누구예요? 많은 분들 알 텐데 저는 이제 메구리님이라고. 메구리 정말 좋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분하고 이제 욕망의 먹방했죠? 아 맞습니다. 아 그래요? 연예인 만나는 것보다도 더 아 그럼요. 일본 사람이고 아 그럼요 그럼요. 네. 말이 안 통해도 우린 좋죠. 네, 말이 안 통해도 그쵸, 대화가 그쵸, 되죠. 그쵸 그쵸 그쵸. 마인드 어때요? 너무 좋아요. 아 그래요? 아 진짜 너무 좋아요. 완전 프로페셔널이고 네. 완전 다 이해해주고 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러면 사귀는 거 가능하겠죠? 어 물론이죠. 저보다 누나예요. 그러면 본인은 그 사람 사랑할 준비가 돼 있습니까? 예전 한 15년 전부터 돼 있어. 아 그래요? 15년부터 준비하고 그분의 있습니다. 그분의 어떤 모습이 가장 이뻐 보였던가요? 그 15년 전에 보면 안 됐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야. 우린 꿈에서 봤잖아요. 아 그런 어떤 네. 이제 헌신적인 네. 모습에. 어 세상에. 지금도 대단하시고. 지금도 아 그분 현역이세요? 아 지금은 뭐 은퇴? 많이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근데, 은퇴하셨어요? 근데 약간 은퇴 뭐 번복하고 하시고 막 이러는 것 같아요. 아 또 네. 뭔가 은퇴했다 뭔가 또 생각이 나나 보다. 아 가수도 내가 아 그죠? 네 은퇴를 했지만 노래가 너무 또 부르고 싶어서 무대에 그거를 희열을 잊지를 못해서 다시 컴백하시잖아요. 아, 운동선수도 그러고. 아 그렇지 그렇지. 마이클 조단도 그렇죠 그렇죠. 어 외도를 했지만 다시 또 가시고 그런 개념일 수도 있겠다. 아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데 우리 동훈 씨 디컨터 그 닉네임답게 좀 해주세요. 뭐해 디컨터. 최근에 또 AV 배우 하마사키 마오라는 분이랑 했는데 네. 적극적으로 따지면 그분이 제일 좋았습니다. 아 그분이 너무 쎄가지고 편집한 게 많아요. 아 저 좀 보내주세요 원본.
아, 뭐 얼마든. 아, 그래. 네, 저만 보겠습니다. 아, 이건, 야, 이거는 야동 찍는 건가? 약간 이런 느낌이. 아, 진짜 못됐다. 그거는 그러면 안 내보내고 본인만. 저만 즐긴 거죠. 그럼 그 촬영원적인 몇 분이나 계셨어요? 그분의 이제 매니저. 아, 그런 분들 계셨어. 분들, 아. 그런 건 다 있긴 해. 생각보다 네. 막 그렇게 따스한 분위기는 아니에요. 그 두 아. 사람은 그렇지만 뒤에서 이렇게 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긴 하죠. 아. 그분들이 돈을 많이 버나 봐요. 케어 받는 분들 되게 많아요. 아, 소속사 네. 개념으로 관리를 좀 빡세게 받는 것 같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네. 되게 잘 하시네. 어떻게. 막. 아니, 저는 마음이 있으니까 팠죠. 네. 아, 2차 네. 타고 그러면은 너무 또 재미난 일들 좀 얘기해 주세요. 아, 2차가 근데 네. 제가 초록색 번호판이거든요. 네. 이거를 인식을 못하는 주차장이 있어요. 아, 옛날 번호판이라 네. 홍화해가지고 네. 저 번호 입력하고 문 좀 열어주세요 이래야 되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아, 저는 어쨌든 아직까지 경력이 많지 않으니까 네네. 그거는 상관이 없는데 네. 뒤에서 차 기다리고 있다? 네. 식은땀이 뻘뻘 납니다. 아, 그러네. 이 차 꼬라지 보고 바로 개무시하고 막 클락션 누르니까. 아. 또 이제 깜빡이 켜고 껴들 때 굳이 뒤에서 풀악셀 밟고 안 껴줘요. 아, 자비가 없어. 아니, 자존심이 상하나? 이 차가 내 앞에 선다는 게? 네. 아, 좀 껴주세요. 아니, 깜빡이 그 문제가 없잖아. 풀악셀을 밟냐고, 내 앞에서 굳이 왜. 그러면서 앞에 막 포르쉐 꼈다. 여기 또 벤틀리가 옆에 있네. 아유, 부럽습니다. 부러워요? 아, 사실. 네. 엄청 부럽진 않아요. 왜냐면 저 차가 그 정도로 위대한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쭉 보면 동훈 씨를 라는 사람 난 당연히 잘은 모르지만 봤을 네네. 때 정말 이 일을 재밌어서 그냥 하는 사람 같고. 아, 근데 당연히 돈을 싫어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네. 재밌는 게 좋죠. 무조건. 근데 사실 이 사람이 돈을 쫓아간다고 생각하면은 다른 것들을 하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냥 방송을 그냥 편하게 내가 하고 싶은 거 위주로 하시는 사람 같아 보였어. 네, 맞습니다. 실제로 그래야 오래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가지고. 네. 그 사업적인 머리가 또 안 돌아가요, 저는. 네. 하지만 또 여자는 많이 좋아한다는 말은 여기저기서 많이 듣긴 들었는데. 오트라인 구독자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저보다도 안 좋을 건 저 거의 9대 1이거든요. 저희는 99대 1. 아, 너무 차가 좋아, 근데.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차를 그래도 계속 느끼면서 그래도 촬영을 하는데 차가 너무 좋아. 우리 차 좋아하시는 분들이 차값이 정말 뭐 2,300이면 사요. 맞아요, 맞아요. 네, 중고로. 그 2,300으로 사셔가지고 상태 좋은 거 좀 한 번쯤 경험해 보시는 거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 전 특히나 저처럼 첫 차로 하시는 분한테 이거 진짜 싸게 구해가지고 처음에 이걸로 운전 배우고 하면은 전 진짜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아, 너무 평범해. 음주운전들 하세요, 다들. 예, 경찰 있을 때 따돌리시고, 예, 깜빡이 켜고, 깜빡이 그냥 다 부셔버리시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조건 풀악셀 밟으시고, 예, 마지막으로 디컨터식에 인사하고, 네.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디컨터식 인사가 도대체 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무조건 또 안전 운전하시고, 네. 자, 우리나라 도로 상황에서 저 같은 어쨌든 남들이 봤을 땐 똥차인데, 예, 이런 차 봐도 많이 껴주시고, 아껴주시고, 무조건 신차만 좋다고 하지 마시고, 네. 많이 아껴주십시오. 네. 오트라인 나와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불법 유턴 보여드리겠습니다.